네, 안녕하세요. 네, 입시도 같이 하고 있는 고등발음공부학원 원장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이제 올라온 학생들이나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 내용들을 먼저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영상으로 말씀 좀 드리고요. 나중에 뵐때이 내용은 당연히 아시는 거로 생각하고 저희가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있어서 이 앞에 이제 가상의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질문을 하게 될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답변하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보통의 입시 컨설팅을 할때 혹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일단 대학은 갈 거죠? 네. 대학은 갈 거라고 했어요. 대학 간대요. 네. 질문이 뭐예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뭐 준비하는 거는 일단 뇌를 준비해야 돼. 머리를 준비를 해야 되고 열정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적을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시의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학을 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시하고 정시, 요두 가지로 대입을 나눌 수 있죠. 내 대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끝나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정시, 즉 수능이랑 거의 똑같은 말에 동의어라고 할수 있는 정시가 있고, 수시는 바로 내신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근데 내신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당장 4월, 5월 달에 볼 중간고사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학생은 수시하고 정시의 차이는 알고 있을까요? 네, 그럼 수시는 어떤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중간기말, 중간기말 1학기, 2학기 다 합해서 총 전체 시험으로 따지면 10번의 시험에 대한 성적을 내는 것을 내신 성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실수하면 안 되겠죠? 한 번이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정시라고 하는 건 수능인데, 수능은 11월 겨울에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죠. 1년에 한번 응시하고, 1회 응시를 하게 되고, 고등학교 3학년만, 재수생을 포함한 고등학교 3학년만 보는 것이 바로 정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수시는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알려드리면, 수시는 크게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있는데요. 우리 논술, 그리고 또, 적성고사, 그리고 예체능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내용은 우리 다음번에 한번 다루는 것들을 좀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이두 가지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아, 똑같은 학생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바로,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퀀터테이티브라는 건 뭐냐면, 정량적인 것이고, 종합이라고 하는 거는 정성적인 것이죠. 정량적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퀀터티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퀄리티, 즉 품질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숫자, 1등급, 2등급, 3등급에 대한 차이가 되는 거고, 정성적 평가가 되어 있는 품질에 대한 거는 이 학생부 등급에다가 자기소개서라든가 혹은 세부 특기 사항이라든가 동아리라든가 면접까지도 포함이 되는 전형,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입시 부정이나 우리가 요즘에 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학생부 종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신 학생부 교과는 성적, 즉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시비비가 가려질 일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붙을 학생들이 붙고요. 떨어질 학생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딱 와서 내신이 몇이에요? 아, 어디? 딱 결정되는 게 학생부 교과. 깔끔하죠? 근데 어떤 학생을 어떤 여러 가지로 내신도 올리고
자기소개서도 잘 쓰고 면접을 통해서 잘하게 된다면 그건 학생부 종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쵸? 학생부 종합은 교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점수가 깡패예요. 1등급이 모든 대학을 다갈수 있는 겁니다. 2등급은 2등급이 갈수 있는 대학이 정해져 있고, 3등급은 3등급이 갈수 있는 대학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1등급은 4%, 2등급은 7%, 합해서 11%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들이 89%가 서로 경쟁을 하는데, 누구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등급을 올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잘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네. 아, 그쵸. 예. 우리가 보통 정시에서 수능을 얘기했고, 수시에서 내신을 얘기했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수능이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수능에서도, 죄송해요. 내신에서도 혹은 수시에서도 수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수능 최저 등급 여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수능에서 최저로 이 등급 정도는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능은 여러분 알다시피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인데, 탐구 과목은 두 과목이라서 학교별로 한 과목을 요구할 수도 있고, 두 과목을 요구할 수도 있고, 평균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네 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최저 등급을 2등급, 5등급, 2등급, 5등급을 맞았다면 이 학생은 2등급 두 개를 요구하는 요건에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1등급, 2등급, 1등급, 9등급이 나왔어요. 이 9등급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4%거든요. 맨 아래 4%. 정답을 다 알아야지만 9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갑자기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막 노력해야 돼요. 정답 사이를 막 가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이거 들어오시고 뭐 기분 나쁘실 분도 있겠지만 당신은 초능력자이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9등급이 나와도 1, 2, 1이니까 합해서 4등급을 맞았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수학은 이과 수학을 가형이라고 하고 문과를 나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수학 가형을 맞았을 경우에는 1등급을 더 빼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유리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을 쓰는데, 이 수능 최저 등급은 반드시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경쟁률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수능 최저가 있는 유형과 없는 유형 두 가지 중에서 있는 유형인 경우에는 경쟁률이 5대 1까지 떨어지는데, 만약에 수능 최저가 없을 때는 40대 1, 50대 1까지 갈수 있어요. 그러면 50대 1에서 어떻게 경쟁하겠어요? 숫자 싸움이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학생부 종합이라면 붙어도 왜 자기가 왜 붙었는지 모르고 떨어져도 왜 떨어지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부 최저 등급 요거 아 죄송합니다. 수능 최저 등급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대비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엄청 기니까 나중에 또 얘기하고 그냥 알아두세요. 최저 등급 준비해야 된다. 오케이 콜? 오케이. 다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등급을 쭉 맞을 거면 교과로 갈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과가 되지 않으니까 종합으로도 또 이제 준비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차이가 있다면,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문과일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이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과인데 1학년 때 과학을 엄청 못 봤어. 그러면 학생부 교과에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도움이 되겠죠? 2학년 때 생물원을 해야 되는데, 생물원 선생님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정말 미워했어. 그래서 막 세부특기에 인간 쓰레기 이렇게 써줬어. 근데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 숫자로 싸우는 거라니까요. 숫자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상관이 없죠. 근데 학종을 가는 순간 쓰레기라는 게 들어가요. 넌 나쁜 놈이다라고 적혀 있다고요. 어머?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는 쓰레기를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둬야 되는 거고, 여기 종합 같은 경우는 국수영사과가 아니라 사회과학 말고도 뭐 탐구 말고 뭐 있죠? 예를 들어 뭐 은미체? 예, 그런 과목도 들어가고, 그 과목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여지가 돼서 이제 좀 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과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이게 종합이 종합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얼마나 훌륭한 학생인가 이런 걸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 등급이 상승하는 것도 보게 돼요. 여기 있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 3학년 점수가 올랐다는 것은 표시되지 않죠. 숫자로 끝나는 거니까. 근데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등급이 예를 들어 5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 정신 차려서 4등급, 3학년 때 2등급, 그럼 얘는 뽑혀요. 왜냐면 점점 올라갔거든요. 근데 거꾸로 되는 학생이에요. 1학년 때 2등급, 좀 착했던 거죠. 근데 2학년 때 갑자기 싸워서 5등급이 됐어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가서 한 4등급 됐어요. 얘는 정체되어 있거나 성장하지 않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으로 뽑힐 확률이 그럼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종합을 6장 쓰거든요. 우리 수시는 6장, 이 6장을 쓰게 되는데 그 6장 중에서 교과 2개, 그리고 교과 4개, 그 다음에 종합 4개, 2개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쓰게 만들죠. 왜냐하면 종합에서 좀 불리하니까. 근데 극단적인 케이스로 이럴 수도 있겠죠. 1학년 때 등급이 5등급이었다. 왜? 이때 아팠어. 예를 들어 막 결석이 되게 많은 거야. 왜? 뭐 기흉이 있었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니면 허리가 너무 아팠다. 근데 2학년 때 1등급, 오 쩔어, 건강해진 거예요. 3학년 때 1등급, 오 쩔어, 그러면 대학에서 여기만 보고 뽑을 수도 있어요. 대신 거기에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 설명이 뭘까요? 자기소개서. 그 자기소개서랑 관련된 것은 세부특기 사항 같은 거, 혹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3학년 때, 1학년 때 예를 들어서 꿈이 의사, 2학년 때 꿈이 의사, 3학년 때 의사, 그럼 얘는 되게 일관적이죠. 학생부 교과에는 이거 안 나와요. 안 봐요. 그거 뽑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점수로 가는 거죠. 근데 아래에 있는 종합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의사 근데 간호대를 썼다, 그러면 받아주는 겁니다. 왜냐면 메디컬, 의학에 관련된 전공이니까, 아, 넌 그쪽, 뭐 나중에 대학원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이제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의사, 변호사, 3학년 때 군인, 그 다음에 과는 심리학과, 그럼 얘는 뭐야? 정체가 애매한 거죠. 그러면 얘는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 중에 중학교 3학년 늦지 않은 거고요, 중학교 2학년 너무 일찍 보는 것도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어찌 보면 늦었을 수도 있어요. 빨리 상담 받아보시고 잘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 내용 빨리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동아리 들어갈지, 그냥 재미있어 보이는 동아리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꿈과 앞으로의 경로에 관련된 것들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 이게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니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임라인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이제 3월 달부터 11월까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1월, 2월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겠죠.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그 다음에 11월, 학생들이 7월 달까지는 그냥 공부밖에 없어요. 내신 공부나 수능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때도 1학기 내신 성적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학생부에다가 자기 한 장이라도 한 줄이라도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넣을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고, 수시 원서를 쓰는 게 바로 9월입니다. 9월 수시 원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수시 원서를 쓰게 되면 6장의 원서를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 장이라도 붙으면 무조건 그 대학을 가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만약에 두 개 붙었잖아요?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가면 돼요. 여섯 개 붙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가셔야 돼요. 그럼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등록금 다 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한 군데 딱 붙었잖아요? 그럼 그 돈을 내죠? 근데 나머지 게 또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빼달라 그러면 바로 빼서 돈 줘요. 얘들이 일부러 죽어갖고 여러분 뭐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예, 소송하시면 됩니다. 그럴 리는 거의 없어요. 걔들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입학 준비금 이런 식으로 많이 안 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수시 원서를 6장을 썼는데 여기에 대한 합격 여부는 수능 이후에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대부분 이제 합격 불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만약에 다 떨어지셨잖아요, 불행하게도. 그럼 그때 정시 모집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갈 수 있는 카드는 9장인 거죠. 수시에서 6장, 그리고 수능에서 가군, 나군, 다군으로 갈 수 있는 정시. 자, 근데 정시 비율이 매우 낮아요. 몇 퍼센트 정도 되냐면 전체로 봤을 때 수시하고 정시로 따져봤을 때 두 가지 카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시가 74%, 정시가 26%로 사실 나라에서 정시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되게 불편한 진실이 있죠. 왜 정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시해도 돼요. 근데 정시는 사실 그 되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원해요. 누구 빼고. 정시를 원하지 않는 사람, 대학교 입학 담당자들, 대학교는 정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다 이제 옛날 원죄가 있죠. 정시로 간 애들이 대학을 4년 내내 안 다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수능 성적으로 가면 깔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깔끔해요. 근데 수능 성적을 봤을 때 평소에 잘 보네, 평소보다 못 보네, 평소만큼 보내, 누가 제일 만족할까요? 평소보다 잘 본 애가 만족하겠죠. 그러면 수능을 또 보면 더 잘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1학년 끝나고 휴학해서, 아니면 1학년 1학기 끝나고 휴학해서 재수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 바로 정시 합격생들입니다. 게다가 자기 전공에 자기랑 맞지 않은 전공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아이들이 바로 정시 애들이에요.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 부모님들이라면 대부분 눈치 지원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죠? 그래서 이런 얘기거든.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갔다. 그런 얘기 많아요. 그리고 무기공학과를 간 거야. 무기공학. 그래서 나는 뭐 탱크 만드는 줄 알았어. 갔더니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거야. 왜냐면 무기질을 연구라는 거. 과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옛날에 취업 잘 되고 경제가 막 좋아서 어느 전공이나 상관없이 취업 잘 되고 생각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뭐 어때요? 아 뭐 대졸 취업자가 뭐 몇만 명이 뭐 실업이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 받았더니 중간에 그만두고 취업도 못하고 이런 애들이 정시였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수시는 다시 볼까요? 얘는 내신 좋죠. 내신은요 거짓말 안 해요. 성실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수능 한 방입니다. 1년에 한 번 응시, 고등학교 3학년 한 방. 이때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수시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성적이 확 떨어집니다.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전국에 1.00 등급 애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길 겁니까? 매우 성실한 자들이죠.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종합적으로 본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뭐가 포함되어 있다?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뭐 쓸까요? 내 자랑할까? 아니, 충성맹세. 나 이 대학 4년 동안 다닐 겁니다. 나 이 대학 4년 동안 다닐 거고 이 전공을 계속할 겁니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알고 있는 좋은 대학들 있잖아요. 서성한 같은 학교도 계속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스카이대학에 학생들을 뺏겨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충북대나 충남대나 전남대나 좋은 그 지방 거점 국립대라는 학교 있죠? 그런 학교들도요 몇백 명, 몇천 명씩 매년 빠져나가요. 그 학교 입장에서는 되게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편입으로 뽑는 거예요, 학생들을 다시. 왜? 더 좋은 대학 가려고. 근데 수시로 뽑은 애들은 덜 그러더라는 거죠. 그리고 미리 볼 수 있죠. 적어도 도망갈 것 같은 애들은 뽑지 않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아까 있었던 1학년 때 의사, 2학년 때 변호사, 3학년 때 군인은
심리학과를 뽑으면 얘는 딴 데 갈 확률이 높거든. 그럼 정말 뽑고 싶으면 면접이라도 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학생 4년 다닐 건가? 아니면 다른 대학이랑 붙으면 어디 갈 건가?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적어도 그건 가능하지만 정시는 깜깜이인 거예요. 불편한 진실. 정시를 원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대학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찍고 있는 2020년 현재는 3월인데 2020년 입장에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를 늘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통령이 늘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학 교육협의회에서는 그걸 반려했어요. 원하지 않는다고요. 왜? 이건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삼성전자에서 수능 성적으로 뽑습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수능 성적이나 토익 성적 순으로 뽑을 것 같아요? 다 뭐를 보죠? 자소서, 충성명세, 충성맹세. 왜? 딴 데 도망가니까. 뽑아놨더니 못하겠는데요? 얘들 많은 거예요. 대학은 아닐까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 대입은 엄청나게 많은 그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경쟁인 동시에 대학에서 진짜 인재를 거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성적 몇 점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있었던 뭐였죠? 수능 최저 등급 요 정도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대학 입장에서는 훌륭한 학생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맞게만 준비하면 큰 문제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시는 3장인데요 이때는 이 수시에서 왕창 떨어진 학생들과 그리고 또 재수하는 학생들이 함께 경쟁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수시에서 이 정도 대학의 레벨이다 라고 하는 학교들도 정시 때는 성적이 확 오르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붙지 못하면 정시에서도 이제 붙기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네, 좀 제가 설명을 좀 길게 드렸는데 불편한 진실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었던 거는 수시와 정시의 순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시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수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6장을 높게 써도 돼요. 다 떨어질 각오. 그러고 쓰고 자소서를 열심히 써보는 거죠. 그 대학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돼서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그때 가서 정시를 준비해도 늦지 않은데 그 정시 준비라고 하는 거는 정시 공부가 아니라 정시 모집을 준비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인원이 실제 수시에서 74%가 됐지만 수시에서 대략 한 10% 정도는 더 늘어서 30% 정도 넘게 모집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춘 학생들 있죠. 그러면 이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가 안 되는데 1차로 내신에서 걸렀던 학생을 다시 뽑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1차로 뽑았으면 자 니네 다 뽑았지? 그러니까 100명이 지원했는데 한 5명을 뽑아놨어요. 야 니네 최저 등급 갖고 와. 근데 떨어졌죠. 많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애들 중에 다음 애를 뽑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 인원을 정시로 이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쓸 거를 다음 달에 2월 되는 것처럼 그 인원을 좀 더 늘리기 때문에 현재 정시는 20몇 퍼센트가 아니라 30%로 높은 편이에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시내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그 부분에서 인원이 늘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시 늘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잘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늘린다고 대통령이 명령했는데 대학이 말 안 듣잖아요. 대학은 중요한 거예요. 학생 한 명이 등록금이 500만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100명이 없어졌다 5억이죠 어떻게 채워요? 중요한 건 얘들이 4학년 때 그만두지 않아요. 2학년 때 1학년 때 그만둡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 거점 국립대 중에 모 K대학이 있어요. K모 대학. 거기는 1학년 자퇴율 30%예요 그래서 그 학교는 정시로 잘 안 뽑고 싶어요. 충성 맹세 받고 했는데도 애들 때려 떨어진다고 다 때려친다고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1학년 끝나고 1학기 끝나고 애들이 재수하거나 다른 데 쓰잖아요. 교수가 불러요. 대학 교수님이. 그래서 잘할 거지? 물어봐요. 네, 교수님 저 자퇴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다음 주에 와. 근데 그 대학이 특징이 지방이야. 그리고 교수님들 만나러 왔는데 교수님이 오늘 아파서 못 와. 뭐 이런 경우 막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만나주려고. 어떤 대학은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1학기 휴학이 없습니다. 세상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게 어딘 게 없어.
대학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야. 등록금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 받는 거지. 이거 동영상 나가면 나 욕할 사람 많을 것 같은데 팩트입니다. 팩폭. 오케이? 그래요. 예,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네. 네네네네네네네. 아, 그렇진 않고요. 학생부 종합이 좀 더 많고 학생부 교과가 그 다음 많고요. 논술은 없는 학교도 있어요. 고대 같은 건 논술 없어요. 서울대도 없고요. 예, 적성도 없는 학교도 되게 많고요. 예체능 비율은 제가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율로 보면 이 둘이 거의 95%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은 뭐 1000명 뽑는 뭐 연대도 있고 뭐 건대도 있고 한데요. 논술은 조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논술을 따로 할 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술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글을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준비를 늦게 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나 1학년 때부터 논술을 준비한다 하면 떨어질 이유가 사실 없어요. 어쨌든 뭐 그건 그때 가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건 거의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학생부 종합이 그 C모 교수 있잖아요. 조모 교수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학생부 종합이 공격을 받으니까 대학에다 학생부 종합을 좀 줄여라. 니네 마음대로 뽑는데 그 좀 문제를 줄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일로 정시로 가는 것을 사람들은 기대하지만 제 개인적인 예상은 교과로 이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학생부 교과 학생들이 가장 훌륭하거든요. 왜냐면 그 학생이 제일 훌륭해. 제일 많이 뽑을 수 있죠. 일단 그렇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해볼까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그런 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세상 어디에서도 내신만 해라, 수능만 공부해라라는 얘기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아전인수격으로 학생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왜냐면 하나만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나는 성실함을 보여주는 내신만 할 거야. 나는 내 머리와 장기적인 공부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정시만 할 거야인데, 그러면 한 분야에서 완전 퍼펙트 해주면 되죠. 근데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실수 안 할 수 있겠어요? 수능장 가서 안 쫄리겠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서로가 도와줘요. 내신은 수능 이만한 걸 이렇게 잘라놓은 느낌이죠. 그 부분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수능은 이걸 바탕으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사고를 물어보는 거죠. 수능이 어떤 말의 줄임말이냐면 수학 능력 시험인데, 그렇다고 수학만 보는 게 아니에요. 수학은 mathematics가 아니라 학습을 받는 능력이에요. 수학.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는 어렵게 가르치는 거죠. 알지 얘들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별로 아닌 학교들은 자, 2 더하기 2는 4.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되게 너무 단순화됐지만 그 내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학 능력 시험에 보면 수학 능력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암기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고 능력. 그래서 누군가 뭐 IQ 테스트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IQ 테스트죠.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 8시간 7시간씩만 보는데 그 뇌의 본질적인 능력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연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만 준비하면 된다? 그거는 어불성설. 말이 안 되고 당연히 다 준비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이것도 불편한 진실인데, 그러면 학생부 종합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1학년, 2학년, 3학년 때부터 꿈이 같으면 유리하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님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1학년 때 꿈이 안 정해졌으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제 얘기를 하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부를 옛날 걸 보니까 저는 이제 성적 있는 학생부가 아니라 뭐 생기부? 뭐 이게 좀 달랐어요. 이름이 학생부 뭐 그랬죠. 1학년 때 꿈이 군인이었고 2학년 때 공무원, 3학년 때가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그리고 사실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도 그 부분이 안 봤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를 가기 전에 꿈이 한 50번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정말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똑같은 꿈을 생각했던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대학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대학에 와서 꿈을 정하고 자신의 길을 찾는 거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으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인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인재로 보는 거죠. 이해하시죠? 삼성전자를 오는데 왜 왔니? 그냥 여기 취업하면 돈 많이 번대서. 걔보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삼성 핸드폰 팔고 알바하고 삼성 서포트즈 하고 인턴도 하고 경영학과 준비하고 사트 준비도 한 다음에 제2외국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중국어도 하는 학생이 더 뽑고 싶지 않아요? 태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학과가 생명공학과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생명공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2학년 때 미래 대학, 꿈의 대학 가보고 3학년 때 생명공학에 관련된 책을 본 아이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다른 걸 하다가 물리 1학년마다 갑자기 생명을 가고 싶은 아이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결정돼 있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때 부모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적절한 가이던스가 필요한 거죠. 가이드도 괜찮고 가이던스도 괜찮은데 부모님은 다 아시잖아요. 학생의 성격, 학생이 갖고 싶은 방향성,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유망한지 아닌지. 아니, 우리 아들이 갑자기 마부가 되고 싶다면 그거 시킬 거예요? 응? 저는 아빠, 저 마차를 몰고 싶어요. 그러면 너의 꿈이니까 가라. 뭐할수 있어? 뭐 놀이동산에서 이거 할 거야?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 부모님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런 길을 보여주고, 여행하면서 이런 길도 있다, 이런 직업이 있다, 이런 거 얘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지금부터 빌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성공한 엄마 아빠들은 보통 다 그걸 했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옛날이건 지금이건 똑같죠. 그 상태에서 부모님들은 학원비만 주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지. 학원비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바탕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어떤 아이가 어떤 분야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거기 학원을 보내든지 스스로 공부하게 하든지, 그 분야에 예를 들어 물리를 못한다 그러면 물리에 관한 책을 사준든지, 그게 중요한 거.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가 싹이 보입니다. 단순해요. 사회 좋아하면 문과, 과학 좋아하면 이과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과학을 싫어하면 문과예요. 역사 싫어하고 막 도표 보고 이런 거 싫어하고 막 그러면 문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역사는 고리타분해, 막 고리타분해. 그게 어떻게 역사학과가? 국사는 봐야 되지. 필수 과목이니까. 50점 만점에 35점이면 다 통과. 그거 못하면 토착 외고. 오케이, 콜. 오케이. 그러니까 그건 해줘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근데 그거 말고 안 된다. 영어 못해서 이과 가고 수학 못해서 문과 가면 걔 인생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 수학은 다 공통이에요. 그건 잘못된 계산 방법이라고. 국어는 왜 해? 그치? 안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가이던스를 잡아주고, 부모님이 특히나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길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가겠다는 걸 알려주면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꼭 알려드리는 팁인데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장래 희망을 되게 좀 포괄적인 것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전 공학자가 아니라 생명과학 전문가, 인문학 전문가라고 써놓으면 그 안에서 철학자가 될 수도 있고 역사학자가 될 수도 있고 역사 교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1학년 때부터 역사 교사. 근데 2학년 때 내신이 역사가 막아졌어. 그럼 학생부 전형 못 쓴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좀더 포괄적으로 쓰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인문 계열 종사자, 뭐 연구자. 그리고 연구가 제일 좋아요. 여러 가지로. 대학에서는 연구한다는 얘기는 대학원까지 다닌다는 얘기거든. 6년 고객, 오케이 콜? 되는 거죠. 6년, 10년 고객이니까 연구자지 뭐 예를 들어 뭐 자퇴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 최악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을 써주는 게 기본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래희망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없는 학생이다. 그러면 지금은 빨리 찾아야죠. 왜냐면 그게 없다는 얘기는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학생부 종합은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이게 있어야 어느 동아리를 할지, 어느 활동을 할지, 어느 전공이나 어느 탐구 과목을 선택할지, 그리고 봉사활동을 어떤 거 할지도 결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교사가 되고 싶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애는 거의 없어요. 뭐 헬렌 켈러야? 아니잖아. 안 된다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확 되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입학사정관에게 설득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 점수가 확 올랐다. 그 과정에서 만난 선생님이 내 인생을 바꿨다. 이런 걸 증명할 수 있어야지. 근데 학생부를 어떻게 증명할 건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고1 초등교사, 고2 초등교사, 고3 초등교사 제일 좋은 거죠. 그 성적도 좋으면 교대에 써볼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고1 초등교사, 고2 초등교사, 고3 중등교사, 즉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왜 바뀌었어요? 설명할 수 있잖아. 적어도 면접에서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야. 왜 그랬니? 그러면 아 저는 초등학교 교사는 아무래도 어린아이들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뭐 역사 과목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왜 국어죠? 제가 국어 성적이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 올랐는데요. 그때 있었던 경험, 그게 자기소개서 1번과 3번 감이잖아요.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여지가 생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을 안 했다. 그러놓고서 학생이 성적이 안 올라가고 문제 있다. 그게 아니라 부모가 문제 있는 거예요. 적어도 아이가 스스로 탐구할 수 있게는 해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갈 수 있는 학교가 매우 줄어들고 또 가능성도 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대략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런 상담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학생들이랑 같이 오면 다 기본으로 말씀드리고 봐요. 근데 좀 더 학생에게 맞는 개별적인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학생은 이런 성적이 좋은데 내신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럼 외고를 가는 게 낫겠냐? 뭐 과고를 가는 게 낫겠는가? 자사고를 갈까요? 뭐 자공고를 가고 싶은데 좀 조만간 없어진다고 하는데 가면 안 좋지 않을까요? 일반기 고등학교가 좋을까? 뭐 과학 중점 고등학교가 좋을까? 여러 가지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게 더 길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은 한꺼번에 좀 설명드리는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있는 학생도 이미 대학생이에요. 근데 뭐 이미 많이 얘기했지만 좀 좋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시리즈를 좀 만들어서 해볼 테니까 같이 들어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참고할 거고요. 네, 뭐 악플 이런 건 달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여기까지입니다.